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는요. 어저께 LG폰 사용자분들이 큰 곤란을 겪으셨다고 하던데 그 LG유 플러스 40분간 목통, 불경 휴대전화 가입자 원성이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통신사 LG유 플러스의 통신망 이상으로 1시간 가까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오후 6시 10분부터 이 통신망 과부하로 지정되는 장애가 발생해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이런 동안 이제 시민의 항의가 상당했고 또 소방이라든가 경찰에 상당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LG유 플러스는 이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한 40분 정도 만에 오후 6시 50분에 통신망을 복구했다고 밝혔고요. 장애 원인은 과부하로 보이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기사의 내용 여기까지인데 LG가 이제 굉장히 좀 성의가 없는 사과문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보상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요즘 세상에서 핸드폰이라는 게 한 시간이 아니고 뭐 1분도 이런 어떤 서비스의 전면적인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LG는 불경 고객들을 거의 뭐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자 신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